최은순 금요일 날 그 고라니 소리를 지르면서 끌려갔는데 잘 보셨어요? 아니, 그 밖에까지 소리가 들리더라니까 얼마나 네, 크게 질렀는지. 네, 밖에서 무슨 그 고라니가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막 이런 소리가 들렸거든요. 끌려 나간 거 아니에요? 아 그냥 이렇게 들고 나갔다니까. 내 사람이 또 그러니까. 이번에 판결문을 보면 도주 우려. 네. 대통령 장모 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면 이 판결이 얼마나 센 판결인지 그렇죠. 이해 주세요. 판결문 보면 아주 어두운 흉악범 판결문이나 같아. 지금 나온 거 보면 검사가 3년 구형하니까 3년 실형을 선고했잖아요. 네, 네. 저기 요양병원 사건. 네. 네. 근데 이게 서울 고등법원 가더니 이게 무죄로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의정부 판사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아니 검사가 3년 때린 걸 3년 실형을 선고했으면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 네. 의정부 판사들의 공로는 분노다. 내일아! 최은순 금요일 날 그 고라니 소리를 지르면서 끌려갔는데 잘 보셨어요? 아니 그 아니까 그러니까 실제 영상은 없잖아요. 법원 안에 아니죠. 저 정대태 회장이 맨 앞줄에 앉았는데 그 앞에 바로 최은순을 해서 사지를 뽑고 들어뒀잖아. 최은순이 그러면서 소리를 밖에까지 소리가 들리더라니까 얼마나 크게 질렀는지. 밖에서 무슨 그 고라니가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막 이런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언론 보도에도 나왔잖아요. 정 회장님이 직접 목격한 거라니까. 현장에서 근데 법정 안에서 이제 촬영이 금지돼서 아마 촬영본은 없는데 가관이었다고 다들 기자들도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사지를 들려 나갔어요. 끌려 나간 거 아니에요? 아 그냥 네, 들고 나갔다니까. 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여성 경위들, 법정 경위들, 경위 선생님. 네 그 정도로 이제 예를 들어서 제대로 사람답게 살아온 사람 같은 이런 경험이 억울하더라도 대통령 장모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 사위한테도 미안하고 맞아요. 국민들한테도 네. 죄송하고 그래서 내가 뭐 억울하지만 판결을 달게 받겠다 그러고 사죄하고 가야 맞는 거잖아. 그치. 근데 왜 내가 구속돼야 돼? 근데 검사 사위는 구속을 막아줄 수 있었지만 검사 대통령은 막아줄 수 없다는 거 잘 알잖아요. 더 아니지 네. 거꾸로 했겠죠. 검사 사위도 막았는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네가 나를 대통령은 못 막는 거라니까. 이렇게 막으려고 했죠. 막으려고 했는데 우리 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근데 여기까지 온 거죠. 지금 의정부에서 최은순 판결이 세 건 났어요. 네. 1심 판결이 두 건 났고 이번 항소심 단독은 항소심도 거기 서지 않아요. 합의부에서.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의정부 판사들이 굉장히 지금 감정이 상해 있었다. 어쩌면 좋은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자기들이 합의부에서 3년을 검사가 3년 구형하니까 3년 실형을 선고했잖아요. 네, 네. 저기 요양병원 사건. 네, 네. 근데 이게 서울 고등법원 가더니 이게 무죄로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의정부 판사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아니 검사가 3년 때린 걸 3년 실형을 선고했으면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 네. 의정부 판사들의 공로는 분노다. 이거 우리 지방판사를 어떻게 보는 거냐. 네, 네. 윤석열의 동기 윤광열이가 정말 나쁜 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그날도 많이 거기는 방음이 안 돼가지고 내가 마당에 소리 질러면 판사실에 다 들려요. 내가 이 얘기를 많이 했지만 네. 이 의정부 판사들이 굉장히 지금 그 윤석열 장모권에 대해서 네, 네. 감정 자기들의 자존심이 상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짐작을 했고 또 이번에 판결문을 보면 도주 우려 네. 증거인멸 있다. 자 네. 저기 윤석열 대통령 장모 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면 이 판결이 얼마나 센 판결인지 그렇죠. 이해 되세요? 왜냐면 그건 윤석열과 김건희 일가가 네. 어떻게든 은폐할 권력이 있으니 그거에 대한 맞아요. 지적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그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주 우려라면 네. 윤석열 그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판결이라는 아니 그들이 거냐. 그동안 증거인멸과 도주를 계속 하니까 네. 실제로 도주라는 게 물리적 네. 도주만 파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역술인들 도술인들 도사들 동원해서 숨겨버리잖아요 사람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판결문 보면 아주 어두운 흉악범 판결문이나 같아. 지금 나온 거 보면 그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네. 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과 또 모든 것을 다 도구화하고 수단화했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제 서울의 소리가 지금 뭐
지지난주에 방송해가지고 평택 허영준 사장 거는 정말 독한 그 3억을 빌려가지고 2012년도 네. 김건희, 최은순 결혼식에 1억을 썼는데 축의금 들으면 입금하겠다 했는데 그렇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죽고 아들도 죽고 맞아요. 내가 우리가 가 직접 만나고 인터뷰했는데 이걸 지금 서울의 소리에 메인에도 올려놓고 내가 그날도 그 지표에 무대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고발을 안 해요. 이거 허위 사실이라고 고양이 뉴스 고발했다더니 이거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걔네들은 진짜 고양이 뉴스는 고발 당했나요? 네, 그 뭐 저기 그것도 윤석열이 폴란드 가가지고 네. 전에 전날 골면들 만나서 무슨 만찬 하는 데서 그 만찬 후기를 보고 뭐 내일은 별로 없으니까 오늘 한 잔 마시자 이거 그 후기를 누가 올렸어요. 그거 보고 이제 고양이 뉴스가 커뮤니티에다가 그 내용을 했더니 국민의힘 뭐 뭐가 생겼대 법률팀 법률 대응팀이 네. 고양이 뉴스 고발했다고 예. 좀 크게 나왔어요. 근데 제발 만만한 거만 내가 국민의힘에다 얘기했는데 서울의 소리 좀 고발해봐라 이거야. 지금 허영준 사장 예, 그 김건희 결혼식 때 사기 타다가 지금 시집을 보내고 그 돈 윤석열 그 양복도 맞춰주고 예단도 주고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뭐 1억 정도 썼다니까. 그렇겠네요. 예, 그게 지금 국민의힘 미디어 팀은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야. 지금 그분들이 예, 밖으로 안 나와 그렇지 언젠가 나오겠지. 어떻게 이런 너 일이 있었는지 예. 모르겠고 이걸 지금 너무 충격적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너무 충격적이라 받아주질 않아. 그게 난 동네방네 떠들고 그 유가족들 분들이 기자회견을 정식으로 하는 게 좋겠던데 왜냐하면 소리소리 말고는 아무도 지금 맞아요. 보도도 안 되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고발을 하면 법정에서 하려고 그래요 나는. 근데 고발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그 전에 기자회견도 네. 하시고 지들이 쫄리는데 어떻게 고발을 하겠어요? 아니 고발을 좀 해달라 해서 지금 이 사안은 충격적이다. 정대택 회장 사건보다 더 이게 네, 더 네. 정대택 회장은 목숨이라도 부지했잖아요. 네, 네. 이래서 이 사건도 있고 그래서 정말 최은순 아니 안 소장의 말처럼 네. 기자회견을 한번 근데 그분들이 안 나서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너무 지금 너무 우울한데 안 나서려고 하니까 근데 댓글에서는 보이는데 그분들도 속은 시원하겠죠. 자기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은 어머니 심정이 우리가 하는데 지금 무서워서 그때도 엄청 무서워했는데 언젠가 나오시겠죠. 그러겠네요. 예,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면요. 아니 이제 저 최은순도 구속됐는데 뭐 힘들게 내시면 그분들 되지. 문제를 부각시킨 건 아직도 최은순한테 이 돈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전액을 받지 못하거나 아직도 전혀 지금 그 피해 대해서 네. 받지 못했다면은 지금이라도 말씀하시고 첫 번째 이걸 내가 걸어놓는 건 돈 빨리 줘라 그 집이 어려우니까 이거예요. 네. 일단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받았더라도 용서되는 부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당시 저분 핸드폰도 우리가 포렌식했어요. 쓰던 노트북도 우리가 다 줘서 포렌식하고 네. 포렌식 그 저기 확인서도 다 받은 거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증거들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해주면 이게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고양이를 고발한 것도 있으니까 그때는 안 소장님이 기자회견도 좀 해주시고 네, 예, 그럼요. 예, 이런 엄청난 악마 같은 짓을 벌린 그 최은순이 예, 네. 구속되면서 아니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하나님을 따지고 어쩌고 아, 또 교회 다닌대. 아 진짜 교회는 왜 모양입니까 도대체. 하여튼 그렇게 지금 그 윤석열, 최은순 그다음 김건희, 김충식 사인 이런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악마다. 내가 악마라고 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봐라 이거요. 예.